네, 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오늘은 팀 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뚜르 드 프랑스를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뚜르 드 프랑스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기암급 로드 자전거를 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뚜르 드 프랑스의 최고팀 하면 팀 스카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팀 스카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뉴스 주인공은 팀 스카이예요. 팀 스카이의 공식 후원사는 영국의 방송사인 스카이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19년도에부터 이제 후원을 끊는다고, 타이틀 스폰서를 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팀이 없어지는 건가요? 팀 스카이는 2010년을 시작으로 6개의 투르 드 프랑스 타이틀을 포함해서 8개의 그랜드 투어에서 우승을 한 팀이거든요. 최고 팀이라고 할수 있어요. 축구로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인데, 그런 팀이 후원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성적도 나올 수 없겠죠? 물론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니세프 로고를 벗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후원사가 없었던 건데, 그런 팀조차 카타르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넣으면서 한창 말이 많았죠. 그건 그렇고 팀 스카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벨팀은 된다고, 벨팀들 새로운 타이틀을 구했어요. 바로 이네오스입니다. 이네오스가 어떤 그룹이냐? 참고로 영국의 석유 화학 기업이고요. 1988년 창업된 회사로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직원 수가 대략 19,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매출이 68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회사겠죠? 그럼 이네오스의 오너가 누구냐? 짐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총 재산이 280억 달러, 3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금 팀 스카이를 타이틀 스폰서로 되겠다고 특정이 지어졌습니다. 1년에 팀 이제는 이네오스라고 하겠죠? 팀 이네오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5월 2일에 투어드 요크셔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회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팀 이네오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팀 스카이의 트위터 계정이 생성이 됐고 기정사실화 되었어요. 자, 트윗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트윗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리가 2020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라이더와 스태프로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된다. 이네오스 팀으로서 계속해서 성공해 나갈 것이고 기대가 된다.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반응이 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아, 이제 정말 후덜덜한 팀이 되겠다. 돈이 더 막강한 자본력이 됐으니.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우려를 섞인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팀 스카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친환경적인 의미를 두고 만들어진 팀인데, 그런 팀에서 석유화학 1위 기업이라고 하면 그 환경 파괴 주범인 기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5월 2일에 열리는 투어드 요크셔 대회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